안녕하세요, 정민턴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유튜브 레슨 컨텐츠로 찾아뵙는데요. 네트에서 가까운 헤어핀은 보통 레슨을 들때한 번쯤 해보셨을 헤어핀입니다. 말 그대로 네트에 바짝 붙어오는 상대의 볼을 띄우지 않고 오히려 더 낮게 붙여주는 기술입니다.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헤어핀은 마지막에 몸 힘으로 끝까지 밀어주는 헤어핀이라서 초보분들이 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출발하기 전에 팔을 뻗어 라켓면을 미리 만들어줍니다. 이때 중요한 것은 라켓 헤드 끝이 손목보다 아래로 기울어져 있어야 합니다. 그래야 라켓면과 공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. 어떤 유튜버께서는 30cm의 법칙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잘 베껴. 두 번째, 팔을 뻗었으면 스텝을 이용하여 거리를 조절합니다. 너무 빨리 가거나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발을 아껴두고 공에 접근합니다. 마지막 발 타이밍에 맞춰서 공을 타고 하는 거죠. 그래야 헤어핀 컨트롤도 가능하고 그 다음 자세 준비도 빨라집니다. 세 번째, 공이 그냥 튕겨 올라가지 않도록 팔과 몸으로 끝까지 밀어주어 셔틀콕에 숨을 죽여줍니다.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레프트에서 가까운 헤어핀과 먼 헤어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. 다음은 네트에서 먼 헤어핀을 보겠습니다. 솔직히 네트에서 가까운 헤어핀보다 전위에 있으면 네트에서 먼 헤어핀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. 먼 헤어핀으로 먼저 네트에 붙여야 전위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. 두 영상을 동시에 지켜보도록 할게요. 두 헤어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헤어핀을 하는 위치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제 아시겠죠? 확실히 저는 말보다는 자막이나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게더 좋은 것 같네요.